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우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은 최민희 전 의원님 오셨고요. 김현 전 방통위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가 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냥 계속 뭉개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방통위원이 딱 2명, 대통령 추천 목 2명만 있는 상태에서 각종 방통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다 그냥 졸속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현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보 언론특보를 맡고 있고요. 직전 8월 23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 여러분께는 처음 인사드리고요. 오늘 앞서 김우겸 의원 소개로 저희 지금 최민희 의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잠시 후에 도착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하기로 한 것은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인 최민희 의원을 즉각 임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3월 30날 국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지난 4월 13일 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벌써 7개월이 돼가죠. 예, 6개월이고 절차가 진행된 건 7개월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해서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냥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 절차를 거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얘기를 먼저 잠깐 듣고요. 오늘 보도자료, 저희가 배포할 보도자료를 제가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통위원 내정자 최민희입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목 방통위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방통위로부터 연락이 와서 검증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용산으로부터 전달된 메일, 그래서 인사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만 6개월하고 25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방통위에선 처음입니다. 고삼석 위원의 경우 2013년 적격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방통위가 법제처에 적격 심사를 의뢰했고 당시에 5일이죠. 네, 5일 만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법제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6개월이 넘도록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저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정확한 내용은 부작위 위법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저를 임명하고 안 하고 이전에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저에 대한 임명이 지연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무력한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저를 의결했던 국회도 특히 국회의장님도 정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민주당과 제가 한
함께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서 임명 안 하겠다라고 말하든지, 부적격이 아니라면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6개월 25일이 지나도록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채 그 사이에 저에 대한 온갖 음해와 저로선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참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나?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굴러가도 되나?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우리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 안 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하고 있어도 되나?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고 번뇌했고 그리고 당과 의논하여 마침내 최소한의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임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론도 침묵하고 이 국가 시스템 마비에 대해서 언론도 침묵하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원에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 최민희를 즉각 임명하라. 대통령은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를 선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명이 권한을 넘어 의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소속 공무원 임면에 관한 재량은 국민을 대표하여 광범위한 포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5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되 그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언론계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는 방송통신정책에 있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특별하게 보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른바 야당 추천 목인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고 최종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 30일 최민희 후보자 추천안이 대통령실에 송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최민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후보자는 모두 임명하는 후한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추천한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해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고 유언적 상태를 초래하는 유언, 위법의 조치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후보자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해태가 초래한 유언적 상황 제거를 위해 대통령의 최민희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유언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최민희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여 유언 상태를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임명 부작위가 계속된다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최민희, 소송 대리인 조상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면 밖에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